안녕하세요, PT 수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제가 지금 뭘 먹고 있다가 얘기해가지고 최영석 셰프가 알려준 컵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새우탕과 우유탕면을 끓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안에 면을 뺀 상태에서 요 안에 선만큼 물을 넣은 상태에서 여기서 넣고 끓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요만큼 해서 여기다 넣고, 요만큼 해서 여기다 넣고. 지금 제가 스프랑 안에 들어있는 그 양념 같은 거 넣고 지금 물을 살짝 끓여놓은 상태인데요. 왜 낯같이 보이냐고 제가 뒤에를 좀 밝게 해놨어요. 요 상태에서 새우탕하고 우유탕면을 투하를 합니다. 그리고 물이 많은 거 아니에요? 저 실패하는 각인가? 아닌데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분명히요.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아 일단 잠깐만요. 아직 황금윤선언니 어서 오세요. 물이 좀 많은 거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게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분명히 선만큼 하라고 해서 선만큼 하고 끓였는데? 오늘 예쁘다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앞으로 카메라를 좀 들고 다니면서, 봐봐, 물 많은 거 아니네. 그 밖에서 어디서든지 영상을 많이 촬영해가지고 좀 편집 지금 이제 프리미어 그거 하는 거를 기술을 그거 영상 편집 동영상 편집 물 많은 거 아니네요 이 정도면 동영상 편집하는 거 배워가지고 컵라면 오래 끓이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상태에서 계란 두 개를 상태에서 젓지 않고 그대로 올립니다.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섞으면 안 돼요. 아 이거 공기층하고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 그걸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빨리 먹어야 된다고요? 알았어요. 면이 한 60%만 익었을 때 바로 건지라던데. 지금 먹으라고요? 계란 익었을까요? 국물이 탁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휘저으면 안 돼요. 요리 못하냐고요? 이 상태에서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가 옮겨 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근데 엄청 맛있어 보이죠? 대왕치즈 스틱을 튀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와, 진짜 다 익었다. 왜 이렇게 소식하냐고요? 저 통닭 먹고 싶은데 지금 고민이에요. 아, 대왕스틱 감자 들어있는 거좀 짭조름하죠, 여러분. 바닥에 계란이 붙어있네. 이 아이는 퇴장.
오두 방정을 떠내요, 진짜. 제가 오두 방정을 떠내요,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아, 근데, 우와. 비주얼 보세요, 여러분. 와. 어느 정도 좀 먹다가 대왕치즈 스틱 튀길게요. 일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너무 뜨거울 텐데. 면이 정말 쫄깃쫄깃한지. 어, 이거 그거예요, 여러분. 일반 라면하고 컵라면하고 다르게 탱글탱글한데, 굉장히 좀 색다른 식감이에요.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이거? 식감이 굉장히 독특한데, 좀 탱글탱글하고. 아니, 맛있어요. 진짜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식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아니요, 아니요. 그 있잖아요, 라면에다가 쫄면 성분을 넣은 듯한 굉장히 쫄깃쫄깃한 맛이 나는데? 네, 여러분? 제가 물이 좀 많기만 한가봐요. 그걸 떠나서 이 라면 식감이 굉장히 좋네요. 물론 끓여서 먹는 거에 대한 귀찮음은 있겠지만 한 번씩 드셔보실 만한 것 같아요. 표정이 우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라면이 부은 것도 아니고 덜 익은 것도 아니고 탱탱한 느낌? 굉장히 탱글탱글해요. 싱겁진 않네요. 절단 갓김치예요. 왜냐면 앞니빨은 앞니빨은 바로 안 끊어지는 쫄깃함? 아, 아니요. 토라님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물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물을 좀 많이 했나? 물이 조금 많은 거 빼고는 면발이 엄청 특이해요. 정말로. 거의 넣자마자 바로 건졌잖아요. 면발이 엄청 쫄깃쫄깃한데, 저는 이거를 이제 설명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컵라면을 물에다가, 이렇게 라면처럼 끓여 먹었을 때, 이 쫄깃쫄깃한 그것 때문에 끓여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계란은 지금 풀어놨잖아요. 되게 독특한데 저는 맛있어요, 이렇게 먹는 게. 저는 사실 맛없으면 좀 별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편인데, 이건 괜찮네. 우리 동생 왔네. 많이 끓여 드셔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끓여 먹어본 사람 알 거예요. 굉장히 면발이 탱글탱글해요. 퍼지지 않는 면발 느낌? 맛있는데? 일단, 그리고 컵라면에 계란 넣어서 먹는 게 은근히 별미거든요. 제가 물을 좀 많이 했나? 전 설명대로 했는데 제가 물을 좀 많이 했나 봐요. 맞아, 그거예요. 감자면같이 쫄깃쫄깃한 느낌. 맞아, 그거예요. 제가 이거 어디서 먹어보면 면발 느낌이긴 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감자면 그거다. 감자면같이 그 느낌이네요.
물이 살짝 많긴 한데 싱겁진 않아요. 그냥 지금 이 밑에도 다 면이잖아요. 이게 물이 많아 보이는 건데 싱겁진 않고 김치랑 먹으니까 딱 좋은데요, 제 입에는. 그리고 지금 제가 새우탕하고 우육탕을 섞었잖아요. 맛이 괜찮아요. 원래는 너구리하고 섞으려다가 제가 너구리 좋아하니까요. 그 면발 굵기가 달라서 익는 속도가 다를 것 같아가지고 우육탕면이 맛있다는 얘기 듣고 우육탕면으로 해봤어요. 근데 진짜 그 감자면 같이 쫄깃쫄깃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제가 먹는 거 집중한 게 아니라 저희 남동생한테 집중하고 있네요. 진짜 쫄깃쫄깃한데. 양치질 스틱도 튀겨야 되는데. 노체리님 들어가세요. 이따 봐요. 치즈 스틱 튀길까요? 잠깐만요. KCM님 어서오세요. 이게 너무 센 불로 갑자기 팍 튀기면 타더라고요. 홀구님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고민을 했었어요. 그냥 컵라면만 여러 개 해가지고 끓여 먹을까 어쩔까. 근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치킨이 돌아다니네요. 수일 통닭이. 밥이요? 잠깐만요. 나트륨별이가 어서와요. 대형 치즈스틱 옆에 있어요. 지금 튀기려고. 피텐소크 찬스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봐봐요. 절대 싱겁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지금 안에 면발 많이 들어있어요, 아직. 안 퍼지죠, 면이. 아이고, 무거워. 냄비에 넣고, 끓이고, 계란 넣고. 한입만 먹고, 치즈스틱 투하해야겠다. 봐봐요. 섬뜩 천장이도 만나다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퍼지지 않고. 불 살짝 끓여가지고. 사실 전 이게 더 먹고 싶은데. 국물도 좀 먹어볼까요? 우육탕하고 새우탕이 섞인 국물. 괜찮은데 국물? 시원한 느낌? 어떡하라. 튀겨봅시다. 지구지구 소리 들려요? 어서오세요. 오늘 언니 목소리는 반도 안 되는데 인정합니다.
뒤집어야 될 거. 아직 아니었지? 김치는 저희 엄마가 담궈주신 거예요. 너무 노란하게 튀기면 되겠다. 튀기는 거 치즈 스틱이요. 대왕 치즈 스틱. 그러니까 제가 아직 조금 하나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컵라면은 몇 발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끓여 먹을 때 쫄깃쫄깃하지만, 금방 퍼질 수가 있거든요, 나중엔. 생방이에요. 오늘따라 근데 왜 이렇게 채팅을 안 해? 근데, 그게 있어요. 왜냐면, 방에서 음식을, 해 먹으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빨리 먹어 치우려고 딱 적당량만 했거든요. 튀기는 거 보고 있어요? 빨리 먹어 치우려고. 이 사람들이 다들 오늘은 왜 이렇게 조금 먹고 가고 지금 실망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나는 맛있게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치킨 먹지. 그러니까 수일통닭 아까 계속 사올까 말까 사올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잠시 후에 이 대형 치즈 스틱이 늘어나는 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이쪽이 좀 더 튀어야 되는 것 같은데. 후식으로 과자 먹어달라고요? 아이 그릇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가 없네 바로. 가래떡인 줄 알았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팥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 입에는 단팥이 맛있는데 여자분들은 고구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긴 해요. 건져내야 될. 건져내야 될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아이 참 치즈가 밖으로 탈출한다 자꾸. 이 바로 지금 먹으면 치즈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제 아주 살짝만 식으면 바로 먹으면 돼요. 왜 까만가 했더니 속이 팍. 그럼요. 얘를 이렇게 딱 메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항상 제가 방에서 음식만 만들면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래가지고 항상 늘 고민하죠. 아, 흑방송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보라면요? 전보라면, 저 여수 살아가지고, 전보라면 하는데 도전하려면 서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물 되게 시원해요. 새우탕하고 우육탕 드셔보신 분 있어요? 원래 새우탕하고 우육탕이 국물이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계란은 섞지 않아가지고 국물도 탁해지지 않아가지고 괜찮은데 저는 만약에 또 끓여 먹으라고 하면 끓여 먹겠어요. 이렇게 너구리로 다음엔 해봐야겠다. 너구리로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너구리 계란 넣어서 드셔보신 분 있어요? 이거 지금 치즈스틱 잘못 먹다가 입천장 뜨게 생겼는데. 아 근데 이거 빨리 보여드려야죠. 일단 먼저 고구마 뜨거워요. 뜨겁기 때문에 제가 많이 뜨거운데 온꽃 거국해. 뜨겁긴 한데 이렇게 먹어 맛있어요. 그런데 진짜 맛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겉에 엄청 바삭바삭하게 튀겨지고 안에는 고구마랑 치즈가 듬뿍 들어있거든요. 너무 뜨거운데? 단팥이요? 무슨 사람도 좋은데 저렇게 어그로 끊는 사람들이 있네? 응?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제가 항상 미리 준비해놓고 먹느라고 바로 튀겼을 때 못 먹었었잖아요. 우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 뜨거워. 근데 진짜 맛있다. 밖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쟤는 무조건 단팥이 더 맛있네요. 솔직히 꿀이 있긴 제만 꿀이 있긴 한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핑크님 어서오세요. 라면 먹을 때 왜냐면 제가 라면을 잘 먹긴 하는데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와
짬나요 지금. 너무 맛있어서. 야하다고요? 이게 왜 야해요? 아 근데 이거 없어도 되겠다. 인터넷에 푸딩팩토리에서 주문했어요. 저 이거 막 협찬 받고 이런 거 아니라 제가 제 돈 주고 사 먹었어요. 제가 뭐 이런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보세요. 자 봐봐요. 전 핸드폰으로 주문했어요. 오. 아, 뜨거워. 언제? 치즈스틱만 먹방해야 될까봐. 크림 감자는 좀 짭짤하네요. 전 개인적으로 고구마랑 단팥은 추천하는데 쫄보님 어서오세요. 크림 감자 좀 짭조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샐러드 감자 샐러드 넣어놓고 튀기는 것 같은 맛? 읽어준다고? 나도 먹고 싶다. 진짜 맛있네요. 가격이요? 5개에 9,000원이었나? 8,900원이었나? 피자맛도 있긴, 베이컨 들어있는 피자맛도 있긴 한데 저는 예전에 4개 다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고구마랑 단팥이 제일 맛있어서. 우리 재밌어님이 잠깐만요. 통큰 팬가입 해주셨어요. 나 지금 막 땀 흘리고 난리 났어요 지금. 어? 뭐야? 왜 이렇게 났지? 아이고 아이고 설정을 제대로 안 한. 우리 재밌어님 100개 고맙습니다. 통커팽이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제가 격하게 환영 인사 해드릴게요. 아, 저 지금 땀나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이게 밑에는 다 치즈고 겉엔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팥. 겉뜨기라고요? 아, 먹방 잘 드세요. 고맙습니다. 제 입에는 진짜 팥이 맛있어. 저 원래는 오늘 먹방하고 나서 치킨을 먹을까 엄청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피곤해가지고. 너무 맛있다. 하루의 시작 어디 먹방. 아, 근데 마지막 한 입이에요. 이거 먹고 나서 이제 녹화는 일단 끊어야겠다. 넌 참 아름다운 녀석이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녹화 여기까지. 응?